수영은 못하겠지. 속도를 올려야겠어요. 전 닌자들을 도와줄래요. 잠깐 쉴래? 우리가 막지 않으면 배가 위험해져. 닌자들이 막아줄 거야. 픽셀 말로는 500이 넘는 유령들이 저 녀석 위에 올라타고 있대. 그 수도 늘어나고 있고. 그럼 저 녀석만 해치우면 한 방에 끝나겠네. 좋았어. 좋아, 내가 먼저 시작할게. 닌자 고! 안녕 오빠들! 내가 도와줄까? 고마워 니야! 요! 잡았다! 경계! 들어오세요. 집 구경 좀 하시죠. 아, 선생님. 집안이 좀 덥네요. 얼음으로 식혀주실래요? 그럼 얼마든지요. 됐어. 더 이상 우릴 쫓아오지 못할 거야. 무리라면서요. 그런데 왜 끄떡없는 거죠? 저 녀석 대신 유령들이 사라지고 있어. 이런 식이면 곧 잡히겠군. 필요없는 물건은 배 밖으로 던지세요.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. 어서 급해요. 너 언제까지 승부가 안 나는 싸움을 할 거야? 고기해! 이 렐룸 크리스톤 내 거야! 넌 영원히 여기 남을 거고!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! 참아라. 더 이상 저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.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둬. 어? 뭐야? 너희는 어디에서 온 애들이야? 속도를 더 내보게. 이게 전속력이에요. 저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요. 오빠 조심해! 잡아줄게! 어? 아이비아리 카이! 나 수영 못하는데! 난 저주면 끝이야!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, 불의 닌자.
불이 있어! 불! 예! 불과 얼음이 만나면 물이 되지! 잘했어! 이렇게 유령 하나를 또 보냈네! 역시 우린 뭉쳐야 돼! 뭉칠수록 강해지지! 아, 지금 장난해? 공간에 문이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! 여기서 싸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! 일단 배부터 구해야 해! 너부터 가! 닌자! 하늘의 지배자를 없애려면 다른 수를 써야겠군. 더 급한 건요,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죠. 지금이라도 배를 돌리면 육지에는 도착하겠지만 계속 가다간 해적구덩이까지 갔다가 오도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. 해적구덩이요? 파멸의 지배자가 빠질 만큼 깊은가요? 그건 직접 봐야 알겠지. 전속력으로 전진! 완전히 떼어냈어! 네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약점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. 네 약점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야.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만 하려 하지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, 니야. 모로야? 모로가 아니야, 니야! 니아가 완전한 물의 닌자가 됐어! 너도 나한테 똑같은 제자다. 그러니 쓸데없는 고집 좀 피우지 마. 넌 강하다 모로. 하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지지. 내 말을 들어. 내 손을 잡아. 둘이 힘을 합치면 빠져나올 수 있어. 부탁이다 모로.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둘 다 빠져나가긴 힘들 것 같군요. 안녕히 계세요, 사부님. 모로!
뭐야? 성공했군요.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. 어떻게 됐냐면 아, 말 안 해도 대충 알아. 성스러운 검에 비친 걸 보고 짐작했지. 모로 혼자 돌아오는 게 보였거든. 그림 인자가 뭐라고. 그렇게 혼자 지내는 건 난 별로야. 특히 나한텐 든든한 형들이 있잖아. 역시 넌 그린 닌자가 될 자격이 있어. 아버지 도복을 입더니 더 현명해졌구나. 하지만 사부의 자격을 얻으려면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. 제가 갈 길이 그쪽이라면 조금씩 천천히 갈래요. 저주의 땅이 사라졌으니 아빠는 만날 수 없겠죠.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거예요. 그동안 다들 많이 변했어. 하지만 한 가지, 우리가 한 팀인 건 그대로야. 그거면 됐어. 충분하잖아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건 당연하지.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 돼. 우리한텐 서로가 있잖아. 그래, 근데 나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물어봐도 돼? 다른 세상은 어땠어, 로이드? 제발 말해줘. 지키려면 뭘 좀 알아야지, 안 그래? 한 가지만 말하면 이곳의 미래는 밝다는 거야. 닌자구엔 우리가 있으니까.